그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회 무시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장관 후보자들이었는데 이번 후보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장남이 은평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한 자료 정보 제공 부동의 하셨고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직계비 속의 교육 관련 자료, 근로 관련 자료도 일체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자 청와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은폐 사건 당사자로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법무부 자료에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아서 관련한 자료가 없습니다. 뭐 민형사 사건 현황, 범칙금 과태료 납부 현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내역, 실업급여 수급 내역, 자격증 취득 내역, 이 모든 자료를 다 미제출하셨어요. 국민 눈높이로 과연 후보자가 외교부에 계시면서 중기부로 온 것도 이상한데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그런 불성실한 태도로 어떻게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저한테 말씀 주시겠어요? 네, 위원장님, 저희 국정감사 네. 기간에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산업위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평가받는 역할을 좀 했는데요. 저는 그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이 정부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과연 이런 인사청문회가 계속 필요한 건지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상 인사청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폭넓은 자료를 요청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명시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 후보자도 살펴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한 자료 한 건 한 건에 대한 명시적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자료나 대체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의원실과 소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된 협의는 하루 종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실에서 주도적으로 위원실과 후보자 즉 가교가 되는 역할을 할 테니까 점검할 테니까 후보자님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이신영대 위원님. 요청할 건데요. 하여튼 자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진짜 자료를 너무 안 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안 내는 것 같아요. 실제 떳떳하고 당당하면 자료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까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요. 그 자녀 분이 아들이 하나 한 분이 계신데. 그 2020년도에 이제 그분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확인이 안 돼 고지급 거부가 돼서 그런데 당시에 뭐 7억 4,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 매수할 당시 자금 출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요청드렸는데 제출을 역시 안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자료 요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이 어쨌든 보면 그 문제가 있어서 실제 그 실형을 처벌받은 이후에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 이제 한우 인우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2020년도에 연봉이 2,880만 원, 2021년도에 연봉 6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 연봉 6천만 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0만 원씩 급여를 받으신 걸로 나와 있어요. 본인 회사니까 이렇게 했겠죠. 완전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국고보조금 사업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국고보조금 사업 내역하고 사업보고서를 좀 제출하기라고 부탁드렸는데 역시 이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7월 들어서 그 배우자가 우리 은행
의은행에 적금 50만 원짜리를 17개를 동시에 개설했어요. 그리고 그날 또 퇴직 IRP 750만 원짜리 정기예금 9천만 원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매우 비상식적이죠. 50만 원짜리 17개를 당일날 개설한 자체가. 그래서 관련된 계좌 용도를 좀 상세히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그 남편께서 최근에 어쨌든 올 초에 전문 건설중 공제조합 이사 감사로 가셨는데 급여가 많죠. 이게가 2023년 올해 9월 같은 경우는 월 급여액이 4,482만 5천 원입니다. 네, 시간이 18초밖에 안 그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좀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네. 네. 후보자도 이제 여타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셨겠지만 자료가 불충실할 경우에는 국민께서는 그 전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가 다소 억울할 상황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고 아니라면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